고깃집 가면 꼭 시켜먹는 된장술밥이에요. 진하게 끓여낸 차돌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말아 푹 끓여내니 가슴속까지 뜨끈해지는, 이거야말로 진정한 보양식이다 싶더라고요. 양파, 애호박, 대파, 청양고추는 모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 된장찌개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두부도 숭덩숭덩 잘라주세요. 냄비에 핏물을 제거한 차돌박이를 넣고 기름이 살짝 나올 때까지 굽다가 썰어둔 대파와 양파를 넣고 고루 볶아주세요. 파향이 솔솔 나면 된장 1.5큰술, 고추장 0.5큰술, 다진 마늘 0.5큰술, 설탕 두꼬집 넣고 양념이 잘 어우러지도록 중불에서 볶아주세요. 충분히 볶아지면 육수나 물 350ml 부어주고 애호박과 두부, 청양고추도 모두 넣고 끓여주세요. 충분히 어우러지도록 푹 끓인 뒤 이대로 드시면 맛있는 차돌 된장찌개. 여기에 밥 한 공기를 말아 밥알이 충분히 퍼지도록 덧끓여주면 된장술밥 완성! 이건 먹을수록 술이 술술 들어가서 된장술밥인가? 이게 술안주야 해장용이야. 해장과 안주가 한 번에 해결되는 된장술밥이에요. 고깃집 가지 않아도 집에서 된장술밥 끓이기 정말 간단하죠? 이것저것 귀찮을 때 차돌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말아 된장술밥 한 뚝배기 끓여보세요. 김치 한 가지만 있어도 한 뚝배기 뚝딱 하실 거예요.